네, 제 옆에 전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도 근무하셨던 오태규 실장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사카 총영사도 한 3년 하셨죠? 그렇죠. 3년 한 2개월 되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한겨레신문에서 주일특파원도 하셨고, 그죠? 예. 먼저 그 전반적으로 언론 시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이 한일 관계,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야, 그 한일 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거 저기 너무 그 황당한데. 네. 사실 그 한일 관계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은 네. 이제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한 이승만 정권에서 48년 이제 저 건국하고 이승만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 한 20년 동안 예. 그 어쨌든 그 식민지 청산을 놓고 막 티격태격하다가 65년 한일협정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 한일협정의 기본 고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 그 식민지 지배를 그 법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요. 이건 불법이다. 저기 합법이다. 근데 한국은 아니다. 합법이 아니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지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식민지에 대해서 불법이고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거고. 일본은 합법이고 합당하다고 한 거고. 한국은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한 거지.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그 80년, 90년 이렇게 민주화가 되면서 한국이 계속 역사의 어떤 반성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고노다마를 하고 여성 기금을 만들고 김대중 오부지 선언하고 이런 과정은 이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서 불법은 인정하지만 합당하진 않았다. 부당하다. 불법 부당까지 온 거예요. 아, 많이 네, 진전됐던 거죠. 진전을 시켜온 거죠. 한국은 이제 한국의 저기 대법원 판결, 네. 그러니까 2017년이죠. 강제징용 문제. 저기 강제노동, 그거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고 부당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일본의 합법, 합당에서 한국 얘기하는 불법, 부당의 방향으로 쭉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그걸 놓고 이게 서로 티격태격한 거죠. 근데 세계사의 기운은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쪽으로 더반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거꾸로 돌린 거죠. 65년 이전으로 돌린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건 65년 한일협정 체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1910년 한일합방 이전으로 돌린 거다. 1905년 체제로 돌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윤석열 정권의 어떤 한일 대일제의 어떤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거의 그 일본이 한국을 그 식민지 침탈할 때의 어떤 그런 네. 인식인 그래서 거는. 이종찬 회장이 전전과 전후에서 윤석열이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그 아, 이유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게 집은 거죠.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닌가. 심각한 거죠. 그럼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대목인 것 네, 같은데요. 저는 그 헌법적으로도 한국의 어떤 나라의 어떤 기본 장전이 있는 헌법에서 3.1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것이 그럼요. 헌법 전문에 들어 있지 그 않습니까? 이승만 때 만든 네. 거예요, 지가. 그거를 거꾸로 돌린다는 것들은 예. 우리나라 기초 질서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일본하고 친하게, 저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네. 생각하지만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그 과거에 잘못한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럼요, 예.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과거에 잘못된 걸 서로 잘 정산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건 주고 받고 하면서 그래야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받을 거를 전혀 그냥 내려놓고 저쪽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식구들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가 비굴하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고
저는 참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 이종찬 회장도 그런 표현을 거의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 제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각 역사 기관이라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의 어떤 해방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친일 부역을 했다면 이건 제2 친일 부역을 하는 거다. 정신 그때는 육체적으로 부역을 했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 부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라고 저는. 또 윤석열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글쎄요. 저도 그거가 지금 연구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글쎄 뭐 그 아버지 따라서 뭐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 그 가서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공부 부족인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들이 물론 뭐 책 읽고 뭐 고시 보고 이러는 것만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이 없이 그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나라의 불행이죠.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역사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아니면 국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일부 이종찬 회장도 그런 말씀하셨네요. 옆에 있는 어떤 밀정들이 투입하는, 주입하는 것들만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요즘에 이 세력이 천공과 무슨 건진 세력이냐라는 네. 것에서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종호라든가 주가 조작 세력들 이들이 국가 권력을 탈취하면서 진짜 삼부투건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들이 무슨 일본과의 경제적 이득관계 일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사적 이익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윤석열을 그런 식으로 또 행동대장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이게 진짜 아니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하나 둘을 앉힐 수 있겠지. 근데 완전히 지금 모든 국가의 주요 교육기관에 다 앉혀버렸어. 네? 이제 이거는 예. 사실 그 우리 그 식민지 시대 때 이광수 씨의 이름이 그 코야마 이치로 아니에요. 나중에 그 말이죠. 저기 그 저기 정식임명에서 그 최근에 그 제가 아주 답답해서 다른 걸 쓰느라고 네. 이 최인훈 씨가 쓴 총독의 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총독의 소리라는 거는 이제 1965년 한일협정이 그 되고 나서 네. 이 지식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울분에 그 아주 그 힘들었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총독이 안 돌아가요. 거의 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한국에서 지하투쟁을 하는 거죠. 지하 지도부를 하면서 그 일본 밀정들하고 같이 그 한국을 다시 그 식민지하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하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그 이광수 얘기가 나와요. 코야마 이치로가 그 일본의 그 사상, 한국 사람들의 사상 개조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가 저기 천황을 그 아버지로 모시고 뭐 이런 식 정도가 안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이 완전하게 일본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이런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정신, 역사, 사상을 그 다루는 어떤 기관의 어떤 이런 친일 세력들, 부역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안 친다는 것은 국가의 영혼을 그 세뇌시키는 거죠,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겁나는 거는 그들이 윤석열 정권을 집어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일 부역 세력들, 밀정 세력들이. 글쎄, 그 집어삼킨 건지 같이 집어삼킥으로 그 모의를 한 건지 처음부터 모의했는지 했는지 이제 드러나는 건지 이제 나오는 건지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어떤 그 이념적으로 그것이 진보적인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었던 넘어서지 않는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금기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금기를 지금 넘었다. 네. 소위 말해서 뭐 요새 나오는 레드라인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그러니까 뭐 저기 미국의 그 디플로마트라는 그 외교성도까지도 역사세 일본의 역사세 때로 완전한 그 공범을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뭐 이거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너무 그 무지막지한 일들이라. 네.
그 정도가 되는. 얼마 전에 근데 우리 네. 실장님께서 김건희의 왕국, 김건희의 나라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그거하고 연결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이거랑 뭐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게 지금 나라 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헌법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가장 그 자랑스러운 대목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권재민, 민주공화국.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인데 지금 권력은 거기에서 나오느냐라고 우리는 다시 그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재명 그 후보랑 붙어서 0.73% 이겼잖아요. 네, 네. 0.73%. 0.73% 이기면은 이 상대의 힘이 얼마나 그 나 차이가 없는지 그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큼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듣고 이렇게 날아가야지 그렇죠. 정상이고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재민이고 기본적인 상식이야. 근데 지금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그 0.7% 차이라는 것들을 100% 지지로 착각하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또 더군다나 이전까지 우리나라 아무리 그 우리나라가 독립돼 그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여러 가지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이 있었지만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직접 그 국정과 당무에 개입해서 그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각종 어떤 인사나 이런 사건의 그 카톡에 그 뭐가 나오고 뭐 어떻게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실질적인 한국을 지배하는 어떤 일본의 어떤 천황제 비슷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구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러네. 저번에 일본은 사실 그 천황이 그 우리 지금 평화헌법이라고 하지만 그 평화헌법 제1조를 보더라도 천황이 제일 먼저 나온다. 천황은 일본 국민의 상징이며 뭐 그 권위는 뭐 국민의 어떤 뭐 기초 저 국민의 어떤 총의에 기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여러 가지 그 해방 후에 설계한 어떤 이 헌법 제도 이런 거는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쭉 우리는 시민들이 네. 민주 시민들이 아니면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네. 이렇게 싸웠잖아요. 네. 그거를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지금 거꾸로 그 마치 그 일본 그 전전에 그 천황 그 제와 비슷한 군주제 비슷한 식으로 지금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구조. 김건희가 일본 천황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참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사상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국정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아시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주권재민이고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절차를 따르고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제? 이런 거는 그 사람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볼 수가 없어. 예. 혼자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패션쇼 하듯이 예. 가면서 마치 자기가 저기 대통령 후에 그 존재 아닙니까? 대통령 위의 존재죠. 예, 아, 정확히 예, 보였어요. 예. 대통령 위의 존재지 않습니까? 모든 예. 일에 다 개입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그 민주적인 어떤 그 공화국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거에 그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그 역사적으로 퇴행해 갈 것이냐 이런 어떤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실장님 그냥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말이 프랑스 혁명에서 말이 앙뚜아네트다. 중국의 측천문호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생각과 꿈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때는 말이 앙뚜아네트는
왕정이었지 않았어요. 맞아요. 왕정. 예, 왕정. 지금 공화정이잖아요. 그리고 측천무는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나름대로 하여튼간의 정당성을 지금은, 가졌지. 네,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부여된 권한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저번에 그 이게 뭐죠? 그 명품 가방인가 무슨 가방인가? 디올백. 디올백 그 관련해서 사과 문제 때문에 총선에서 네. 카톡 보내고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 보내고 그래서 전당대회 때 이제 뭐 그 자기가 약간 예, 마음에 안 든다고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아마 그 내용을 공개했을 건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거 과정에서 그걸 저기 당 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그거가 더 문제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저기 자기네 당에서 하는 것들보다 이 나라 선거하는데 그 거기에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이거는 국정농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그 비일비재하게 막 그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수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것이 심각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 그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님 말씀대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 위에 있는 마치 일본의 천황 같은 그러한 존재로 자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의심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 하여간 그 네.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존재를 그 민주공화국의 하나였던 시민, 민주공화국의 그냥 선출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자기가 선출된 대통령 또는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가장 권력이 세고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퇴행하는 것을 방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국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정확하고 날카롭고 맹렬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네,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앞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되는 뭐 거죠. 국회에서 떠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촛불을 해도 꼼짝하지도 않아요. 진짜 이거에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뭐 80년대 다 겪고 오신 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는 꼼짝도 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지금 들끓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광복회라는 데가 이렇게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복회라는 단체가 그래도 어느 저기 정권이든 간에 정권에 이렇게 막 그 대놓고 비판하고 뭐 행사하는데 참석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러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양반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해온 사람들의 후예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하고 잘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단체인데 이번에 그 광복 저 독립기념관장 뭐 등등을 놓고 하는 걸 보면 거의 그 우리나라 어느 저기 그 반 저기 정부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단체보다 더하죠, 지금. 훨씬 더 강렬한 언어로 네, 비판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 기반은 축소되고 있고 고립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0.7%의 승리를 0.7%를 위한 어떤 권력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뭐, 물론 아직까지 그 여당이라든가 국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고 뭐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논리를 보세요. 전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 권익위 국장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숨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뭐 여기 사과하라고 하니까
아, 뭐, 그거는 저기 야당에서 뭐, 너무 그, 저기 권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누가 봐도, 일반 시민이 봐도, 견강부의 아전인수위 논리로 그걸 하다 보면, 네. 스스로도 확신을 못 감게 되는 거죠. 이게 저기,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면서, 눈덩이 같은 어떤 그 반발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저는 요번에 참 그 대통령이 얼마나 이 진짜 국민의 어떤 생활과 같이 호흡을 하지 못한가 생각했냐면 증시가 그날 폭락했죠. 세계적으로 대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휴가 갔다도 돌아와야죠. 비상경제 그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네,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 챙기고 하고 뭐 해야죠. 네. 그런데 가서 뭐 해병대 가서 족구하고 뭐 하고 공놀이하고 이거는 이건 임금놀이 하는 거죠. 그 진짜 사람들이 막 그 저기 이게 대공황 비슷한 것이 막 그 지금 뭐 약간 진정되긴 했지만 예.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막 그 하고 막 그 패닉 그야말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에서 예. 그냥 휴가는 휴가다 이렇게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실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자질이 있는지 아예 없는 거라고 봐야죠. 네. 저는 그게 제일 뜨더라고요. 아 대통령 휴가 갔다지? 아 이렇게 됐어? 아 그럼 당장 취소하고 돌아와야지?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냐는 거죠. 국민은 안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죠. 소리나. 그 언론계에 계셨으니까 저기 지금도 계시지만 방통위원장이 누가 이진수 문제죠. 예, 예, 예. 그럼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기 그게 뭐야. 일본 말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스카이 스테. 스카이 스테루. 스카이는 사용한다 이거야. 스테는 버린다는 거야. 쓰고 버리는 거죠. 일회용 반창고죠. 그죠? 네. 아, 일회용 반창고. 일회용 반창고인데 이 목표를 줬지 않겠습니까? 저기 그 MBC를 장악하라. 그 MBC 그 저기 사장을 뽑는 그 박문진 이사들을 예. 확 바꿔버려라. 예, 예.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바꿔갖고 예, 예. 절차도 잘 그 어기 저기 지키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저 법원한테 제동이 걸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보안심의는 남았습니다만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정이 어긋나게 됐죠. 그거 잘못해갖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저기, 유튜브 네. 방송도 하고 그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언론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언론이라는 말이 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거에 네. 뭐, 많은 사람들 언론이 쓰지만, 네.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고갱이 아닙니까? 핵심 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어떤 나팔수, 정권의 나팔수 아니면 선전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제까지 어느 정권도 그렇게 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양반의 문제는 이 정권의 문제는 뭐 니네들이 뭐라 하든 간에 야 개라 지서라 카라본은 간다. 이런 어떤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네. 한국에서도 한국의 역사도 언론을 그런 식으로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장악하고 장악해 본 적도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거든요. 동아투이, 조선투이 때 74년, 5년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박정희 정권이 몇 년 후에 몰락했고 80 해직자들 뭐 이렇게 막 그 1,000명 가까이 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당시에 다 손해를 봤지만 뭐 80년 그 광주 네. 등등 이런 걸 하면서 또 민주화가 왔고 네. 지금도 저는 예를 들어서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 기자협회에서 저기 그 여론조사한 거 보셨죠? 맞습니다. 예. 뭐 70% 80%가 네. 저 방통이 그 뭐 저기 2인 체제라는 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있으면 뭐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그 자기네들이 이 상황을 다시 잘 파악하고 냉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전혀 기대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러지 못한다면 자기네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게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그 통신 기술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공영방송 막 이렇게 막 장악하고 막 하려고 할수록 이렇게 우리 유 선생님 같은 유튜브가 더 막 늘어요. 막 늘어나요. 네. 그걸 장악할 수, 이걸 장악하려면 또 다른 데서 늘어나요. 그렇겠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고, 물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역할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딱 그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지. 그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비용이라든가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전 국민이 가져야 될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길을 행하고 우리 이런 유튜브나든가 이런 그 소위 백화점이 아닌 어떤 특약점, 전문점에서는 우리 그 그런 데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렇죠. 갈고 갈, 저 약간 이런 거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는 거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려주고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해나간다면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하게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정보 뉴스 유통으로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완전히 공영방송을 유령방송을 막 윤석열 그 저기 그 간제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뭐 김어준이다 뭐 유용하다 뭐다 여기가 더 잘 되는 거야. 그것만 봐도 이게 저기 이 사람들이 대책이라는 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금을 목이 이 모기채로 공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거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우리 십자리와 더 많은 얘기 나눌 텐데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이 그 국장 돌아가신 그 문제를 하실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시간 되실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